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파이썬 스트림 및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간단히 웹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 후에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간단한 웹 어플리 그 메모장 어플리케이션들을 봤는데 이것도 플라스크로 이전에 개발을 했었죠. 한번 결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 플라스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파이썬 웹 개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스팀이 간단한지.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값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국어로 테스트입니다라고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도 지금 현재 데이터가 없을 때하고 그 다음 메모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바로 이제 스트리밍에서 제공해 주는 이런 인포라고 하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라이트하고 좀 다른 거죠. 굉장히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고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다 스타일로 이제 HTML 페이지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이제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장 같은 경우도 버튼도, 그 다음에 이 주위에 있는 이런 빨간색 이런 테이블 정보들도 다 스타일들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어떻게 이제 코드가 되어 있는가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것은 이제 테스트 에어리어죠. 그래서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 테스트리 에어리어 함수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위드 헤이트 뭐 여러분들 옵션들이 있죠. 그 다음에 버튼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아래 요거 동작을 해야겠죠.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된 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이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if 문을 이용해서 요것들이 이제 액션들이 있을 때, 그래서 요것도 코드를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이 액션은 if save 버튼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자가 클릭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if 문으로 이렇게 제어만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나머지 이제 파일들을 저희가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파일 저장하는 방법은 이제 파이썬 여러분들 기본이죠. 그래서 with edge를 이용해가지고요, utf-8 인코딩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write 함수를 이용, route, write 권한을 이용해서 메모점 텍스트 파일들을 생성을 합니다. 없으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데이터 역할들을 하게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 헤더라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제 타이틀. 타이틀은 요거. 예,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뭐 H1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보다 더 크게 보이죠? 아무튼 네, 타이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헤더가 바로 요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TML 페이지를 저희가 할때 태그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다 요걸로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모장을 열어야겠죠. 그래서 리드 권한으로 똑같이 열어서 리드 함수로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로 뿌려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 옵션을 이용해, 입세션을 이용해서 저희가 에이 처리, 예,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에이 처리하는 방법들도 어차피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금방 적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도 녹화를 하는데 딱 3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 정도로 설명할 게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플라스크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파이썬을 좀 배우셨다면은 이런 정도의 수준을 빠르게 만들어 낼 수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후에는 이제 뭐 파이썬의 텍스트 파일뿐만 아니고 엑셀 파일들 뭐 제어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QLite 같은 경우나 데이터베이스 연결이나 이런 것들도 어차피 파이썬 쪽에서 이제 연결을 해서 제어를 하고, 얘는 이제 뿌려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구현을 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